안녕 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이제 찾아오는 여름옷 하울을 해보려고 합니다. 여름옷들을 한 20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요거를 택배를 한번 까볼 건데 오늘은 택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여섯 개 정도 택배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아니, 이게 저번 봄에 샀던 건데 벌써 더워요. 그래서 부랴부랴 여름옷을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은 요거, 요거부터 까볼게요. 요거는 봤을 때 옷이 아닌 것 같거든요. 짠! 제가 머리띠를 샀거든요. 제가 구매한 거는 빨간색 머리띠, 리본 머리띠랑 약간 레트로 느낌의 핑크색 머리띠를 샀어요. 일단 요거부터. 사실 요거는 막 일상에서 엄청 자주 할 그럴 수 있는 머리띠는 아닌데 약간 백설공주 느낌의 빨간색 리본 머리띠거든요. 요거는 약간 룩북 찍을 때 좀 아이템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사봤는데 너무 귀엽다. 여기 색깔이 되게 많았거든요. 까만색도 사고 싶었는데 아 까만색 살걸 그랬네. 너무 귀엽다. 이게 거기서 막 약간 무슨 제니 머리띠 그 블랙핑크 제니 머리띠라고 하면서 팔았는데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. 하여튼 이렇게 머리띠가 있고요. 또 하나 짜자잔. 이건 이제 완전 레트로 느낌의 핑크색 체크 머리띠예요. 뭔가 그 미드 프렌즈 같은데 나올 법한 귀여워. 너무 귀엽다 이거. 머리띠를 막 엄청 자주 하진 않거든요. 근데 은근 하나쯤 있으면 스타일링하기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구매를 해봤어요. 아,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. 이거 한 6-7천원 했던 것 같거든요. 진짜 너무 귀엽다. 자, 다음 택배는 짜잔. 이거는 이제 제 최애 쇼핑몰 블랙업에서 구매한 건데요. 가방을 구매했어요. 가방. 짠. 와 너무 귀엽다 이거.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좋은데요 보니까. 너무 귀엽다. 진짜 완전 미니백이거든요. 아마 핸드폰이랑 지갑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요새 가방에다가 그렇게 많이 뭘 들고 다니는 게 없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여기 안에 이렇게 끈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은근 그 수납 공간이 그래도 꽤 많아. 귀엽다. 진짜 귀여운데 이거. 이렇게 끈이 또 들어있어요. 끈은 사실 여기 이렇게 실밥이 막 엄청 마감이 잘 되어 있진 않은데 이런 거는 뜯어서 쓰면 되겠습니다. 솔직히 그렇게 막 비싼 가방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크게 거슬리지 않아요. 짜잔! 이런 느낌으로 크로스백으로 매도 될 것 같아요. 심지어 여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보조 주머니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뭔가 여기다가 카드 지갑 같은 거 넣어놓으면은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. 다음 택배는 짜잔! 요것도 블랙업에서 시킨 건데 사실 요게 택배가 뭐지? 얘가 하루 늦게 출발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따로 왔는데 우와 원피스! 원피스를 샀습니다. 제가 또 워낙에 원피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좀 전에 가방이랑 같이 매치하면 이쁠 것 같아요. 이렇게 짜잔! 와 너무 핏이 귀엽다. 팔이 약간 퍼프 느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배 부분에 약간 이렇게 각이 잡혀 있어요. 그 테니스 스커트 치마같이 이렇게 각이 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허리 뒷부분으로 묶을 수 있는 리본이 달려 있어요. 진짜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 입어도 진짜 샤랄라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요거는 좀 구김이 좀 덜 가면 좋겠는데 그게 좀 걱정이네요. 이런 재질들은 이제 아무래도 구김 가면 별로 안 이쁘니까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짠!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짜잔! 이렇게. 일단 이렇게 딱 입어봤을 때 일단은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는 어깨가 어느 정도 여기 퍼프라가지고 부해 보이는 거?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허리 라인을 이렇게 접이식으로 이렇게 잡아줬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거랑 그리고 허리가 좀 더 얇아 보이는 거 뒤에 리본을 묶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라인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. 일단 하얀색이라가지고 뭐 묻히지 않게 조심히 입긴 해야겠지만 너무 귀엽다 진짜. 상큼한 느낌 여름에 그런 청량한 느낌으로다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짜잔
요거는 이제 에이블리의 효미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, 사실 에이블리는 그렇게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은 아니긴 한데, 근데 이제 배송비가 없다는 거랑, 그리고 진짜 배송이 빨리 오는 거? 그런 것 때문에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옷들이 굉장히 좀 저렴한 게 많아가지고. 짠. 짜잔. 여기서는 뭔가 짜잘한 옷들을 많이 구매를 했어요. 일단은 요 크롭 나시. 나시 하나 주문했습니다. 요거는 굉장히 기본템인데, 요렇게 앞에 프릴 달린 게 필요해가지고, 요거를 구매를 했고요. 다음 옷은 짜잔. 요거는 이제 따로따로 구매를 한 거긴 한데, 요거 같이 한번 세트를 입어볼까? 짠! 요거 되게 귀여운 프릴 카디건이에요. 이거 사실 작년에도 인터넷 쇼핑몰들 보면 되게 많이 보였던 프릴 카디건인데, 귀여워가지고. 그리고 요번에 요 초록색이랑 세트로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. 짜잔, 이렇게 치마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. 요게 아마 M 사이즈로 구매했을 거예요. 제가 너무 허리가 작은 건 싫어가지고 답답할까봐. 근데 왠지 그러니까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.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앞쪽에 보면 양쪽에 이렇게 두 개의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. 앞에.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짠, 요것도 입어봤습니다. 짜잔,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린 스커트랑 그리고 요 가디건. 그리고 여기 속에 있는 나시, 하얀 나시까지 이제 에이블리에서 효미르에서 같이 구매한 건데, 요 안에 나시는 굉장히 무난해요. 요거는 뭐 그때 가격도 그렇게 저렴 비싸지 않아가지고 나쁘지 않은 케미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까실까실하거나 거슬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잠궈주면은 이렇게 귀여운 가디건. 요거는 딴 색깔도 진짜 예뻤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소신발언. 여기 요 프릴이 생각보다 각 잡기가 어렵다 이런 느낌? 광대 있죠? 광대 프릴 느낌, 약간 그런 느낌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,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쁘기도 하고, 프릴이 참 요 모양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요 치마는 이제 제가 M 사이즈로 했는데, 근데 솔직히 길이는 괜찮은데 이게 허리가 좀 크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실려나? 집게로 이렇게 찝어놨어요. 아, 이거를 매번 밖에 나갈 때도 이렇게 집게로 찝고서 입고 나갈 순 없고,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? 사이즈 지금 이거 교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하여튼 색깔은 너무 이쁘다. 이렇게 색깔 맞춰서 입는 것도 진짜 귀엽고 이쁜 것 같아요. 완전 귀엽다 진짜. 그리고 다음 거는 짜잔, 크롭이고 니트 재질이에요. 뭔가 그래서 그런지 목이 그렇게 잘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. 이게 뭔가 소재가 좋다고 해야 돼? 나쁘다고 해야 돼? 나쁜 건 분명히 아닌데 뭔가 애매한? 하고 여기 가운데에는 이제 뭔가 그 빈티지한 천사 이미지가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. 짠! 요 티셔츠를 입어봤습니다. 요거는 이제 너무 귀엽고, 사실 막 재질이 엄청 좋다 이건 아니지만, 그렇다고 해서 거슬리는 거 하나도 없고 까끌까끌하거나 막 이렇게 불편한 건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는데, 근데 이제 얘가 아무래도 조금 탑이 길이가 짧다 보니까 약간 바스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때문에 배가 좀 신경 쓰일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뭔가 이 팔, 소매 길이가 되게 예쁘게 라인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마랑 같이 입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, 이게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가지고 만족도가 되게 크네요. 보니까 빈티지한 느낌으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다음은 짜잔. 근데 대체적으로 옷이 퀄리티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네요. 저는 사실 엄청 기대 안 했었는데, 와, 요거는 크롭 비스티에 요거랑 얘랑 세트예요. 이렇게 치마랑 세트인데, 생각보다 가격도 진짜 저렴했고, 그리고 색깔도 되게 많아요. 막 하늘색, 노란색, 까만색 막 이렇게 있었는데, 저는 이번에는 좀 제가 잘 안 입는 핑크색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근데 너무 귀엽네요 보니까. 짠!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사실 요 세트는 안에다가 이제 티셔츠를 받쳐서 입으려고 사긴 한 건데, 근데 이제 그냥 요 옷 자체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얘만 입어봤는데, 정말 뭔가 슬림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예쁘게 입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왜냐면 일단 여기 치마가 고무줄이어가지고 요 허리 라인 부각 되게 잘 되고, 요런 군살 같은 거, 그 다음에 이제 치마도 H라인에다 니트여가지고 굉장히 요런 팬티 라인 같은 게 잘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것도 밖에 나가면 굉장히 신경 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일단은 패턴은 너무 예쁘고 되게 귀엽네요. 다음은
짜잔. 요번에 좀 크롭탑을 많이 구매했어요. 제가 생각보다 반팔 크롭탑이 많이 없어가지고 반팔 크롭탑을 샀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프릴 느낌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 밑에도 그렇고 마감 처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. 심지어 요 프릴이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갈색, 갈색이라가지고 되게 귀엽게 포인트 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것도 니트 재질입니다. 짠!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요 이제 크롭탑 상의를 한번 입어봤는데 일단 요 떨어지는 라인이 너무 예쁘게 짧은 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너무 짧지도 않고 카라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뿅뿅뿅뿅 이런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. 동글동글한 라인.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요조숙녀 같은 느낌으로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이제 요새 또 한창 유행하는 그 베스트 있죠. 짧은 베스트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입으면 아주 귀여울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짜잔!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. 필라에서. 짜자잔. 엄청나게 귀여운 플랫폼 운동화를 샀어요. 굽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. 한 2, 3cm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, 진짜. 여기에다가 니삭스랑 이렇게 막 신으면 너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. 솔직히 여기 까만색도 있었으면 그걸 샀을 것 같은데 요 남색이랑 화이트 이렇게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. 근데 요 남색도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. 요거 한번 신어볼게요. 짠! 짜잔! 이런 느낌으로 짠! 이렇게 신어봤습니다. 귀여워. 저는 사실 옛날부터 이 필라 로고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니삭스 룩이랑 같이 입으면 같이 신으면 되게 귀여울 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역시나 정말 귀엽네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게 이렇게 굽이 두껍고 뭐 신발 자체도 뭔가 이렇게 좀 둔탁한 느낌으로 생겨가지고 발목이 살짝 두꺼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착화감 진짜 굉장히 편하고 오래 걸어 다녀도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가벼워 보이니까. 다음은 짜잔! 요거는 짠! 왜 이렇게 길이가 다르지 이거? 이상하다. 아우 냄새. 짠! 요거는 이제 이 포켓 지갑 같은 건데 뭔가 미묘하게 삐뚤어져 있어요. 진짜 싼 맛에 사긴 한 건데 어쩔 수 없지. 하여튼 요거는 뭐냐면 카드 지갑입니다. 아, 고무 향기가 장난 아니야. 근데 하여튼 이렇게 미묘하게 펄이 들어가 있고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나 봤더니 여기다가 그 아이돌 포카 같은 거 넣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사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들고 다니더라고요. 제가 사실 지갑을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맨날 카드 지갑만 들고 다녔었는데 요번에 귀여운 걸 한번 들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하나 샀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키링까지 이렇게 같이 걸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이렇게 짜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저 생일 파티할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. 요 폴라로이드 사진이랑 이렇게 제가 원래 그 블루투스 이어폰에 달고 다니는 키링인데 이렇게 넣어줬어요. 이렇게 카드 이렇게 넣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이거를 조금 약간 다꾸하는 것처럼 좀 더 여기다가 본격적으로 종이를 꾸며가지고 여기다 넣어놔도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렇게 카드 지갑까지 한번 꾸며봤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름옷 언박싱을 마쳐봤습니다. 사실은 신발이나 뭐 부가적인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격대가 다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. 은근 퀄리티도 진짜 괜찮고 반품할 게 일단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제일 만족스러운 점이고 이번에 이제 또 다가오는 여름 룩북 또 기대해주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